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 일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수산시장에서 불이 시작된 시각은 새벽 2시 21분. 13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도 확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0~80도의 열이 가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서 물을 뿌리게 되는데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구간은 무용지물입니다. 기기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일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버리는 그런 헤드가. 특히 이번 화재는 불이 난 지 8분 뒤에야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불은 1층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지만 시장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더라도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화재 피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설치하는 것이.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에 대해선 소방특별조사단에서 안전 여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